좋은 재료구만. 내가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주지. 의미 없는 저항이구나. 어둠에 받쳐질 재물들이여. 우선 유린하는 절망의 지배자시여, 저를 보소서. 이 강력한 어둠을. 어둠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네. 절대로 긴장을 놓지 말게. 여기까지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순응하라. 고통이 피워낸 영원한 어둠을. 폭풍우가 점차 심해지고 있군. 뇌전을 부리는 악마에게 집중하게!
만개 폭풍이 빠르게 우리를 감싸고 있군.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 하네. 집안이 연약하군. 다들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쫓아오는 악마의 기세가 확연히 줄어들었군. 힘을 내게. 역겨운 모습이다. 꺼져라. 악마 주제의 제법이군. 이곳에서 끝을 낸다. 악마가 다루는 뇌전의 성질이 둘로 나뉘었네. 이를 유의해 악마를 저지하도록 하세. 역겨운 기운으로 가득하고 악마가 만들어낸 그림자들을 조심해라.
저 성가신 검부터 상대해야겠군. 카멘의 기운이 심상치 않네. 집중력을 잃지 말게. 카멘이 소환한 대검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어. 서둘러 그를 저지해야 해.
가호가 당신에게 머물게. 어둠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아크라샤로. 이곳은 어둠. 카멘의 권능 그 자체야. 짙은 나기가 느껴지는 우리의 발밑에 무언가가 있네.
이게 내가 중간에 실리안을 박았어야 조금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 텐데 실리안도 다 놓치고 저기 아덴 타이밍도 좀 많이 놓쳤거든요. 얘 좀 당분간 존내 빡세게 가지고 놀면서 좀 깎아야 될 듯 딜각을. 일단 포텐셜로 봤을 때는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센 것 같거든 지금. 아까 노실리안 아드 격돌 기준으로 당당 2천에서 3천만이 떴다는 거는 이거 6억 딜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6억, 그냥 6억 넘지. 일단 이번 주는 그냥 플레이 느낌 한번 봤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자. 회신까지 깎아가지고 엘릭스 하고 엘릭스 하고 가자. 엘릭스 하고 한우 한 판 패러 가자고. 님들 뭔가 보고 싶구나. 이제 막 세팅이 슬슬 돼가니까 초월 딸깍 좀 하고요.